김민철, 그래서 이딩버디 2의 6-2 성취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2의 6-2에서는 뭐 배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시와 어찌 시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형용사는 선생님은 어떤 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어찌 시라고 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는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문장에서 하는 일이 몇 가지다?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래서 깨진 거울. 그 다음에 그 거울은 깨졌습니다. 오케이. 지금 방금 왔던 broken mirror 하고 the mirror is broken 중에서 어떤 시는 누가 어떤 시예요? 깨진 거울. 아니, 그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얘들이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다? 이름 씨를 꾸며준다. 어떤 거울? 깨진 거울. 그 다음에 어떤 씨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뭐다? 뭐랑 합쳐져서? 합쳐져서 어떻다를 만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broken mirror의 경우에는 broken이 미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the mirror is broken은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서 하다 시에 뭐 깨져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경우, 어떤 시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다 무슨 시? 이름 시를 꾸며주거나 broken mirror처럼 또는 is broken에서 거울이 깨져 있다라고 설명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영어로 어떤 시는 how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니까 어떤 소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뭐라고 한대요? How 보입니까? 어떤 색깔? 어떤 색깔? What color? 어떤 소년? What boy라고 물어봤더니 Happy boy.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happy. 뭐? 어? 조카 1단계 그래, 다시 돌아갔어. 와우. 네가 하도 진 거예요. 그래서 what이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어떠한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소년은 행복하다. 더보이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무슨 꽃? 무슨 색?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꽃? What flower? 라고 물어봤더니, red flower. 그러니까 red, 어떤 빨간,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어떤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그 꽃은 빨갛다. The 이렇게 red flower처럼 broken mirror처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s broken처럼 쓸수 있는 게이 red도 무슨 시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남자아이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boy? 오, 잘 알고 있네. How is the boy? 라고 물어봤더니 The boy is kind. The boy is kind. 됐습니까? 그래서 how의 뜻이 뭐고 어떤 이란 뜻이고 대답이 친절한 합쳐서 친절하다. 검은 고양이 Black. 오케이. Broken Mirror처럼 블랙이란 어떤 시를 썼죠? 이름 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lackhead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아이고, 이래.
블랙은 어떤 고양이라고 물어봤겠죠? 어떤 고양이? 어떤 색? 오케이. 그 고양이는 까매요. The cat is black. The cat is black. 오케이. 그 고양이는 무슨 색이니? 라고 묻고 싶어. 무슨 색? Color. 뭐라고? Color. 무슨 색인데 그냥 컬러야? What color? What color? The cat. What color is the cat?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cat is black 이라고 대답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찌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래요? When 또 When Where 또 How 그 다음 Why? 어찌 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보고 어찌 씨라고 부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찌 씨는 어떤 씨 뒤에 뭐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어찌 씨는 어떤 씨 뒤에 뭘 붙인다고요? ly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한 소년은 뭐예요? kind. kind boys. 됐습니까? 야, 너 전번 거 다시 쳤는데 전번하고 별 차이가 없네, 똥개야. 좀 이따 봐. 자, 그런데 그 소년이 친절하게 말한다 라는 표현은? The boy. The boy says. Speak. 공부 좀 더 하고 와, 너도. 선생님! 어? 오늘 네. 아이패드 하면서 그거 체크해요. 어, 혼나야 되겠다, 그치? 네. 자, 근호는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할까, 패드? 네. 요 앞에 선생님 보이는 데서 할까? 그래? 네. 왜 자꾸 반칙해?